양파와 이것 함께 먹었더니 의사들도 놀란 기적이 일어났어요. 식탁 위의 혈관 청소 불안은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인데요. 중국인들이 돼지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랍니다.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에 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혈관 건강이 아닐까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혈관도 노화가 되는데요.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10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두 바퀴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요.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닿지 않는 데가 없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채소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양파입니다.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며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도 하지요. 이렇게 되면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 양파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양파를 썰면 조금 후에 눈이 매워져 눈물이 나게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입니다. 이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매워지는 건데요.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전이라고 하죠. 혈액이 뭉치는 현상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에는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퀘르세틴이란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퀘르세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퀘르세틴은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집니다. 양파의 속살보다 껍질에 퀘르세틴의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 껍질을 드셔야 하는데요.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 뜨거운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하여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의 물에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요.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양파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항바이러스 작용입니다. 장염이나 감기, 대상포진에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인데요. 양파에 퀘르세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에 바이러스를 사멸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기 독감과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효능은 비타민C와 함께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양파에는 비타민C도 함유되어 있어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난 것입니다. 또한 양파에는 알리신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도 항균작용이 뛰어나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 주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고 또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파를 드실 때에는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감소했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약 39%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좋은 효능이 있는 것이지요.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을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해도 크롬의 효능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양파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증상이 있고 피부에 발진,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양파를 드시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되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서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어 고기와 함께 드실 때 참 좋은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클의 맛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길 바랍니다.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하여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어 노화 방지와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아잔틴은 자유라디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데요. 자유라디칼은 환경적 요인이나 노화,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입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콜린이 작용하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와 학습 능력 감소,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네이즈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와 계란의 콜린의 효능이 만나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중 지질을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 경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요.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되어 암 예방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데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입니다.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피로를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 장운동을 촉진하고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어 장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신경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될 때 DHA로 전환되어 기억력을 강화시키고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는데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맥 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 성분의 항응혈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는 분들은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요. 이런 분들은 양파 드실 때 주의하셔서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체질적으로 양파와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간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백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 즙 내려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과 신장이 양하신 분들은 절대 양파 즙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파를 즙을 내게 되면 농축이 되어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즙 상태로 드시면 흡수가 빨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 양파 즙에는 칼륨의 함량이 높은데요.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즙을 마시면 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주어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몸에 쌓이게 되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파 같은 건강한 식재료만 드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암발병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서구화된 식습관 중 정확하게 어떤 음식이 문제가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어떤 음식 때문에 유방암이 여성 발병률 1위가 되었는지, 유방암의 발병 원인과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갑상선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로 검진이 가능하여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상선암을 밀어내고 여성 발병률 1위가 된 암이 바로 유방암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유방암 진단 건수는 2만 5천 건을 넘어갔고 갑상선암이 2만 2천 건, 대장암이 1만 1천 건으로 세 번째로 많이 진단되고 있습니다. 진단이 쉬운 갑상선암을 밀어낼 정도로 유방암의 진단 건수가 많아졌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유방암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서구화된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화된 식습관이 도대체 왜 유방암의 발병률을 높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육류, 지방 섭취의 증가입니다. 지방 섭취의 증가가 왜 유방암의 발병률을 증가시키고 있냐면 유방암이 호르몬암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암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이 있습니다. 왜 호르몬암이라고 하냐면 호르몬에 의해 암세포가 성장하게 되고 치료를 위해서 호르몬을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유방암을 발병시키는 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인데요.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징 발현에 관여하고 월경주기 형성과 자궁내막을 증식, 그리고 난포 성숙 및 배란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오래 지속될수록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신체 내에서 생성이 되기도 하지만 동물성 지방을 통해서도 체내로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암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동물성 지방에 호르몬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유방암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를 드신다고 하면 맛이 좋은 소고기일수록 무엇이 많죠? 지금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 마블링입니다. 소고기의 등급이 높을수록 지방의 함량이 높잖아요. 맛은 좋을지 몰라도 유방암을 일으키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 함량이 높은 고기가 건강에 해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 함량을 높이기 위해 옥수수와 같은 곡물을 먹이고 활동량을 줄이기 위해 가둬서 키우며 여러 가지 항생제를 투여하여 키우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서 생성되는 독성물질이나 중금속 등이 장을 통해 배출되지 않고 바로 지방에 축적되게 됩니다. 이런 고기를 섭취하게 되면 고기를 먹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안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고기를 드실 때는 지방 함량이 많고 등급이 높은 비싼 고기보다는 등급이 낮은 것을 드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유방암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음식으로는 우유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들입니다.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아 요거트 많이 드시는데요.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소의 젖을 짜서 만든 우유에는 다른 영양소도 물론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지방을 섭취하게 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유산균을 섭취하기 위해 요거트를 만들어 드시지만 유산균의 효과보다는 지방을 통해 에스트로겐 호르몬 섭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더욱 큰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호르몬암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유를 마셨을 때보다 요거트를 먹었을 때 암 발생률이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유가 암을 유발한다는 논문은 너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우유 속의 단백질이 암을 유발한다는 논문은 1992년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콜린 캠벨 교수의 연구진에 의해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항생제, 살충제, 소독제 등의 화학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젖소에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우유에 많이 함유되게 되고 이 우유를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음식에는 고온에 조리한 음식과 탄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아크릴 아마이드, 탄화수소 방향족과 같은 발암물질들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꼭 불에 태운 음식이 아니어도 고온에 조리한 음식이나 튀긴 음식들에서도 발생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공육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가공육이라 하면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육류인데요. 이런 가공육들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일군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을 지속해서 섭취하게 되면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이 산화되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의 육류도 이군 발암물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붉은색의 고기는 피하시고 닭고기와 같은 흰색의 육류를 드시는 것이 좋겠죠. 또한 암을 유발하는 음식으로는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는 고급 식재료로서 많이들 섭취하는 생선인데요. 대부분이 노르웨이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되는 연어는 대부분이 양식으로 길러졌는데요. 이 양식 연어는 항생제를 많이 사용할 뿐 아니라 먹음직스러운 색상을 위해 색소가 함유된 먹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는 다른 생선보다 지방 함량이 높아 이런 항생제나 중금속 등의 안 좋은 화학물질들이 지방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위험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연어를 많이 드시게 되면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방암이 특히 무서운 이유들이 있는데요. 몽울이 만져진다든지 유두에서 진물이나 피가 나오는 상태라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져진다고 하면 최소 1cm에서 2cm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면 암세포의 숫자로는 1억 개에서 10억 개 이상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몸 전체에 암세포들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이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포 단위로는 온몸에 퍼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방암은 뼈로 전이가 잘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유방암 환자들은 척추 또는 갈비뼈에 암이 전이되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유방 가까이에 있는 폐 같은 장기에도 전이가 잘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방암이 참 무서운 암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설명해드린 암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최대한 섭취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요. 질 높은 수면을 잘 취해야 합니다. 질 높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긴장 상태가 되면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게 되며 몸 전체가 경직되게 되고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면역세포의 기능도 떨어져 면역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암세포를 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질 높은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암 예방을 위해서도 수면은 정말 좋은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30분 정도의 빠른 걸음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의 온도를 높여주어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생긴다고 해도 바로바로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운동을 시간을 내어 하기 힘든 분들이라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시고 계단을 적극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단을 이용하게 되면 평지를 걸을 때보다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게 되며 짧은 시간에 많은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방암 뿐만 아니라 요즘엔 탈모로 힘들어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숱이 많은 분들 보면 정말 부러운데요. 요즘엔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탈모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마 위쪽 앞머리 탈모와 정수리 탈모가 심해 사람 만나길 꺼려하는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일상생활에까지 지장받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탈모가 단순히 외모의 문제만이 아닌 마음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노화로 인해 머리가 빠져서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나요? 물론 이미 빠진 머리를 다시 나게 하는 건 쉽지 않지만 알려드리는 모발 건강에 좋은 음식과 머리 감는 방법까지 알고 적용하신다면 탈모를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분들도 극복이 가능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제가 아는 이모님이 어느 날부터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 위에 머리가 한 움큼 빠져 있고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카락이 또 너무 많이 빠져 하수구가 꽉 막혀 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 앞쪽 탈모가 너무 심하게 왔대요. 어느새 탈모가 심하게 와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심지어 가족들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우울증까지 올 뻔했는데요. 바로 이것 먹고 1년 만에 완전히 탈모에서 벗어나 지금은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모의 심각한 탈모를 벗어나도록 도움이 된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맥주 효모입니다. 맥주 효모는 비타민 B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탈모 방지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탈모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져
실제로 탈모약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맥주 효모가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독일 맥주 공장 노동자들의 머리숱이 유난히 풍성한 것을 보고 맥주 효모와 탈모의 관계가 밝혀지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탈모를 멈추기 위해서는 모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발 건강의 핵심은 바로 단백질에 있는데요. 모발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고 탈모를 불러오게 됩니다. 바로 이 맥주 효모에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오틴이란 성분이 들어있어서 탈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맥주 효모의 풍부한 비오틴은 비타민 B 중에서도 비타민 B7이라고 불리는 성분인데요. 여러 논문에서도 비타민 B7이 부족할 경우 머리카락이 빠질 뿐만 아니라 머리색이 탈색되어 회색으로 변화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모님이 맥주 효모를 꾸준히 섭취하여 탈모의 고통에서 벗어나 지금은 정말 자신감 있게 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보너스로 이모님이 이 맥주 효모를 어떻게 드셨는지 먹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맥주 효모는 약간 시큼해서 그냥 먹기는 힘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 콩과 우유, 그리고 꿀과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먼저 검은 콩을 4시간 이상 물에 불려줍니다. 그 다음 15분 정도 삶아주는데요. 삶을 때 생기는 거품을 다 제거해줘야 콩의 비린맛이 사라집니다. 콩이 다 삶아지면 콩을 믹서기에 넣고 우유 2컵을 넣고 맥주 효모 1티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꿀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꿀을 넣으면 한층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맥주 효모를 매일 아침 드시면 탈모에 정말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탈모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현미밥입니다. 현미는 벼 상태에서 도정할 때 완벽히 도정하지 않고 쌀겨, 배아를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이 쌀겨나 배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인데요. 조금 전에 알려드린 맥주 효모뿐 아니라 현미에도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탈모가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노화인데요.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면 탈모 또한 막을 수 있는 것이겠죠. 현미에는 바로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과 항노화 작용을 하는 아주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현미에 함유된 비타민 E가 탈모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 성분도 현미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리놀렌산 성분은 동맥 경화를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를 먹게 되면 머리 쪽에도 혈액순환이 잘 되어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미에는 섬유질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섬유질은 단시간에 혈당을 확 올리지 않게 억제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탈모와 관계가 있느냐? 궁금하시죠? 그것은 단시간에 혈당이 올라가는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염증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염증도가 올라가게 되면 두피의 염증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두피의 염증으로 인해 탈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현미를 섭취함으로 인해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현미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미에 함유된 독소입니다. 어떤 독소냐? 바로 렉틴과 밀베아렉틴입니다. 밀가루의 글루텐이 장벽에 구멍을 만들어 장 누수와 뇌 누수를 유발하여 만성 염증과 치매를 발생하게 하는데요. 밀베아렉틴은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보다 입자가 더 작아 더욱 위험한 독소입니다. 글루텐보다 입자가 작아서 위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되는 것을 방해하여 구토, 설사를 유발할 뿐 아니라 칼슘, 철, 인, 아연,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현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에 3시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그 물은 버리고 새로운 물로 밥을 하면 됩니다. 렉틴, 밀베아렉틴, 비소는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물이 담가 놓으면 최대 57%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를 살 때는 도정된 날짜를 꼭 확인하셔서 최근에 도정된 것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미 건표면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덮여 있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됩니다. 이 산화된 지방은 인체 내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데요. 활성산소는 몸의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도정된 날이 최근 것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만 기억하셨다가 현미 드실 때 주의하시면 됩니다. 탈모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두부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콜라겐의 생성을 도와 두피를 탄력있게 만들어주고 모낭 속에서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 속에는 우리의 두피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모낭 세포 속에서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모발의 탄력성을 높여주고 건강한 머리결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맥주 효모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두부 100g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E의 양은 하루 권장량의 약 57%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두부를 반모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는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여 쉽게 구할 수 있어 너무 좋은 식품인데요. 두부를 꾸준히 섭취하면 두피 건강과 모발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다양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칼슘과 철분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 B군, 비타민 E 등의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며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두부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를 섭취하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정말 슈퍼푸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탈모에 좋은 음식 네 번째는 바로 검은깨입니다. 흑임자로고도 불리우는 이 검은깨는 두부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욱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흑임자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탈모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을 드시게 되면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데요. 이미 여러 번 언급했듯이 두피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모낭세포가 점점 안 좋아지고 결국 모발이 자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거든요. 이래서 탈모 예방에도 혈액순환은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모낭의 상태가 안 좋아져 막히게 되면 섬유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악화되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흑임자에는 불포화 지방산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도 풍부한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탈모를 막아줄 뿐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흰머리가 많아지잖아요. 이 흰머리를 검게 다시 자라게 하는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두부와 흑임자를 함께 드시면 서로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주어 탈모 예방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데요. 두부 전에 검은깨를 살살살 뿌려 드시기도 하잖아요. 이 방법 외에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 건강식이 중요하면서 샐러드 많이 해드시잖아요. 각종 채소와 함께 물기를 뺀 두부를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으깨주시고요. 여기에 검은깨를 뿌려 섞어주세요. 이렇게 두부와 검은깨를 샐러드에 넣어 함께 드시면 훨씬 먹기도 편하고 많은 영양소를 드실 수 있는 건강식이 된답니다. 그럼 이렇게 음식만으로 탈모 예방 관리가 될까요? 먹는 음식뿐 아니라 물리적인 관리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머리 감는 방법입니다. 머리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도 감는 분들이 계신데요. 머리 감는 방법은 탈모 관리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머리를 감아야 할까요? 탈모 예방을 위한 머리 감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머리 감는 방법만 바꿔도 머리 빠짐을 많이 방지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 하면 모낭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낭이 건강해야 머리 빠짐, 탈모를 막고 머리결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잘못 감게 되면 두피에 염증이 생기거나 각질이 심하게 쌓여 탈모가 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머리 감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행동입니다. 먼저 머리를 감기 전에 엉킨 머리가 있다면 빗으로 엉킨 머리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이 엉켜있는 상태에서 그냥 머리를 감게 되면 자극을 심하게 줄 수 있어 두피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빗질을 해주는 것은 엉킨 머리를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두피를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왜 중요한지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의하실 사항은 물의 온도입니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물로 감으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로 감아야 시원한 느낌이 들어 머리 감을 때 뜨거운 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뜨거운 물로 머리 감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게 되면 열에 의해 두피가 손상이 되기도 하고 강한 자극으로 인해 염증이 심해 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하실 사항은 머리를 감을 때 손톱으로 긁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톱으로 머리를 감게 되면 두피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심한 자극으로 인해 오히려 두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피에 염증이 있는 분이라면 염증이 더욱 심해지기도 하고요. 각질, 비듬이 있는 분들도 손톱으로 자극을 주면 머리 감을 때는 시원하긴 하겠지만 각질이 더욱 많이 생기게 된답니다. 머리 감을 때는 손톱이 아닌 말랑말랑한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감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는 언제 감는 게 좋을까요?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당연히 저녁에 감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이물질이 두피에 많이 묻어있기도 하고요. 두피에서 분비된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자기 전 저녁에 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하실 것은 머리 말리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충 말리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머리를 감고 대충 말린 다음 습기가 많은 상태로 주무시게 되면 세균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곰팡이 균이 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두피에 피부염이 올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머리 감고 주무실 때 반드시 건조를 잘 시키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 16일부터 오메가3가 함유된 전문의약품 등 영양제 제품의 주의사항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메가3가 몸에 좋다고 해서 지금도 먹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오메가3는 대표적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서 꼭 챙겨 드시는 영양제 중 하나인데요. 이런 오메가3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저런 조치를 취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요즘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 광동제약, 제일약품, 안국유팜, 알리코제약 등 총 59개사의 93개 품목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라는 문구를 제품 주의사항에 추가하라고 식약처에서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먼저 유럽의약품청이 오메가3로 인한 심방세동 부작용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여파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심박 내에서 발생하는 빠르고 불규칙한 전기신호인데요. 가장 흔한 부정맥의 한 종류입니다. 심방세동이 나타나면 심장 내의 혈액에서 응고된 핏덩어리인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이 혈전이 뇌의 혈관으로 올라가게 되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방세동 환자의 30%는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뇌졸중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니 정말 무서운데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오메가3의 용량에 따라 심방세동 위험 증가가 확인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메가3를 먹으면 무조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 발표된 미국 심장학회지의 내용을 보면 오메가3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만성관상동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중앙대병원의 변경민 교수는 최근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의 고용량에 의한 심방세동의 발생은 명확하지 않고 당장 복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오메가3를 과다하게 고용량으로 복용할 때입니다. 보통은 하루에 500에서 2000mg을 넘지 않는데 하루에 4000mg 이상 복용할 시에는 심방세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오메가3로 인한 심장세동의 부작용은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언론에서 기사를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 내용이 전달되면서 과장되거나 잘못 전달되어 오메가3는 먹으면 안 된다거나 부작용이 있으니
먹지 말라는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으로서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몸에서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오메가3에는 많이 들어보신 DHA와 EPA, 그리고 알파리놀렌산인 ALA가 있습니다. 즉, 오메가3 지방산은 하나의 성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지요. 오메가3는 덴마크 의학자 존 다이어버그가 1970년대에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이 심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연구하던 중 이누이트족이 섭취하는 생선 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미국 국립보건원이 1990년대에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메가3 지방산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영양생리학 연구소의 알렉스 박사팀도 오메가3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6년 동안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0.7% 정도를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 섭취한 집단이 이보다 적은 양의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한 집단보다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혈전이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혈전은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지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수치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는데요. 콜레스테롤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해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는 뇌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뇌세포막의 구성성분 중 하나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염증을 억제하여 뇌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뇌의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 기억력, 집중력, 학습능력 등의 뇌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진은 오메가3 섭취를 통해 편두통 발생 빈도가 줄어들고 혈관 개선 효능으로 인해 뇌혈류 장애의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고광웅 교수님은 오메가3를 6에서 24개월 동안 장기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인지기능 영역과 인지기능 관련 바이오마커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발견하고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메가3는 우울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은 오메가3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효과를 강화시켜주고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통해 뇌의 신경 전달이 원활하도록 도와주어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체내 염증 수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 만큼 염증 제거를 통해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지요.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오메가3는 눈물층의 구성성분 중 하나인 지방층의 분비를 촉진하고 눈물의 증발을 억제하여 눈물층을 안정화시켜 건조한 눈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염증을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안구의 염증도 완화시켜 안구 건조증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피부에도 좋은데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건조함을 방지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피부의 탄력을 개선하여 주름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피부의 염증도 완화시켜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데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오메가3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를 흡수하려면 담즙산이 필요합니다. 담즙산은 식후 15분 이내에 분비되기 때문에 이때 오메가3를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복에 오메가3를 드신다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침 식후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저녁 식후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아침 식후입니다.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 식후에 쥐에게 오메가3를 먹인 결과 아침 식후에 오메가3를 먹인 쥐에게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감소했는데 저녁 식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메가3를 드신다면 저녁보다는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오메가3는 열, 공기 노출, 빛에 의해 쉽게 산패가 되는데요. 산패된 오메가3를 먹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암, 염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산패된 오메가3는 소화기관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산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역한 비린내가 심하게 나고 캡슐로 된 형태는 캡슐이 단단하지 않고 흐물거리고 캡슐끼리 들러붙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산패된 오메가3 제품은 절대 섭취하지 말고 바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의 부작용으로 주의해서 섭취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이들은 알파리놀렌산을 EPA와 DAP로 바꾸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 효능을 발휘하려면 EPA와 DHA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전환시킬 수 없다면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보다는 동물성 오메가3인 DHA와 EPA가 풍부한 생선을 통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은 피부에 아토피나 건선 등으로 인해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되면 아토피나 건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메가3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은 평소에 두통이 잦거나 어지러움 증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메가3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런 효능 때문에 어지러움 증상이나 두통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저혈압이 있는 분들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오메가3를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오메가3 섭취 후에 몸에 멍이 생기거나 잇몸에 출혈이 생기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안구에 실핏줄이 터져 피가 고인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오메가3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혈전용해제인 와파린과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출혈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미국 FDA에서는 혈소판 수치가 낮은 사람은 오메가3를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메가3를 주의하실 분들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인데요. 특히 해산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오메가3를 드신 후에 입 주변, 눈 부위가 가렵거나 심하게 붓는 증상,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나면 오메가3 섭취를 중단하시고요. 혹시 숨을 쉬는 것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는 면역 반응이 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아나플락시스라고 하는데요. 호흡 곤란이 심각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오메가3를 드시고 짙은 색의 소변, 구토, 황달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바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간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간독성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임산부입니다. 임산부는 출산하기 한 달 전에는 오메가3 섭취를 중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메가3로 인해 혈액이 묽어져 지혈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자궁 수축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3의 섭취는 사실 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인데요.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것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 요리하실 때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기름만 한두 스푼 약처럼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회 정도는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시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분들만 오메가3 영양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뇨에 걸린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배고픔일 것 같습니다. 허기가 진다고 하죠.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식단 관리가 필수인 이유는 식이요법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뇨약은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뿐이고 당뇨병을 치료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식이요법을 시작하게 되면 먹지 말라는 음식도 너무 많고 맛있고 기름진 음식도 안 되고 밥을 많이 먹어도 안 된다고 하니 먹어도 금방 허기가 지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매일 드셔도 되는 간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드셔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니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초콜릿입니다. 당뇨가 있는데 초콜릿이라니 깜짝 놀라셨나요? 정말 의외의 간식이 초콜릿인데요. 다만 아무 초콜릿이나 드시면 안 되고요. 다크 초콜릿을 드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초콜릿에는 카카오 말고도 당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지만 90% 이상의 카카오로 만들어진 다크 초콜릿은 간식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당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혈관 속에서 당이 산화되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크 초콜릿의 카카오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간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카카오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단맛은 줄어들고 카카오의 씁쓸한 맛은 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콜릿에는 당성분뿐 아니라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초콜릿을 구매하실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셔서 카카오의 함량이 높은 것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바로 삶은 계란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단백질의 섭취는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바로 근육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 나이가 되면 근손실이 급격히 일어나게 되는데 근육이 많을수록 혈액 속의 당분 대사를 촉진할 수 있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당뇨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단백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 뿐만 아니고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답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탄수화물은 거의 없어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며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 하루 3개 이상의 계란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54% 여자는 46% 낮았다고 합니다. 계란을 섭취하면 계란에 함유된 레시틴이란 성분과 여러 항산화 물질들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계란은 기름에 조리한 후라이보다는 삶은 것을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흰자만 먹는 것보다 노른자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의 영양소는 흰자보다 노른자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흰자는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좋고 노른자는 익히지 않고 드시는 것이 소화가 더 잘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피스타치오입니다. 미국 당뇨병협회의 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57g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당뇨 환자는 당 수치와 인슐린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특히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임산부의 혈당 수치 조절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에 소금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소금간이 되어 있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과일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당 때문에 대부분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과일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과일의 당이 당뇨에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일도 잘만 드신다면 오히려 당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정제된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천연당인 과일을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블루베리가 특히 좋은데요. 블루베리의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에 저장시켜주고 간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시켜주어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미국의 당뇨병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펙틴이라는 성분은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여 천연 당뇨약으로 불립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성분이 껍질에 거의 다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신맛이 나는 과일들이 당뇨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신맛이 나는 과일에는 유기산이 풍부한데 유기산은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맛 나는 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 비타민E, 셀레늄, 아연 등이 풍부하여 우리 몸 안의 염증을 치료해주고 산화된 혈관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과일이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린 과일과 과일 주스입니다. 말린 과일은 당도가 높고 많이 드시게 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에도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고 당 성분이 첨가된 것들이 많아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가공된 과일이 아닌 천연 상태의 과일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이 당뇨에 좋지 않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당뇨로 인한 혈관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당근을 손가락만한 크기로 잘라 보관하셨다가 공복에 허기가 생길 때 꺼내 드시면 허기도 사라지고 혈당 관리에도 좋으며 당뇨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으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채소들로는 오이, 샐러리, 파프리카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볶은 콩입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며 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볶은 콩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탁월할 뿐만 아니라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근손실을 방지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당뇨로 인해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전체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 전체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 질환인데요. 심장병, 심방세동,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치매 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관절과 말초신경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로 발가락, 더 나아가 발목까지 절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눈의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논문에 따르면 당뇨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5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뇨는 이렇게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여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당근과 오이, 샐러리, 파프리카 등을 손가락만한 크기로 잘라 함께 드시면 좋고 볶은 콩에도 항산화 물질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손실을 방지하고 변비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검은 콩도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